자, 2021년 7월 모의고사 고3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2시간 동안 우리가 네 지문 했거든요. 해석에 대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밖에 못했는데, 모의고사는 목표는 8지문입니다. 똑같이 31번부터 39번까지, 35번 제외하고, 그래서 총 8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볼 겁니다. 그래서 필기는 제가 지금 시험지에다 하시지 말고요. 필기할 게좀 많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린 요 자료에다가 좀 해주세요. 금년에 보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6월과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 요거 잘 모아놓으세요.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근거를, 이제 빈칸 같은 경우는 타겟팅을 먼저 하고, 그리고 빈칸이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를 다 읽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가운데 있으면 가운데부터 읽고 내려와서 위에부터 내려오는 거. 맨 위에 있으면 맨 위부터 내려오는 거. 요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를 보시면 빈칸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세미콜론 있으니까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밑줄 할 필요 없을까요? 요것만 체크하고 그냥 바로 갈게요. 그냥. 자, 볼게요. 자, 용어의 어떤 부족은 의미하지 않는다. 자, 의미하다 여기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너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개념을. 그럼 이해한다, 못한다? 이런 게 제가 그때 그러지 않습니까? Not이라고. 아는 게 아닌 거잖아요. 이해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해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해. 이해해. 즉, 이것은 의미한다. 빈칸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언어에. 타겟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언어에 반영된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되지 않은 거죠. 자, 적어보세요. 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 수업 준비하면서 아플 때에 솔직히 앉아있기가 싫었거든요. 수업 준비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아파가지고. 근데 안 아프니까 갑자기 되게 뭔가를 막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독립했거든요. 근데 엄마 집에 방에 칠판이 있어요. 제거 칠판이. 그래서 칠판에다 갔는데 솔직히 몸이 안 좋을 때는 엄마를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보고 오다니. 이거는 독립이 아니야.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몸이 좀 나아지니까 딱 갔는데 턱걸이 기계도 있고 칠판도 있으니까 뭔가 해야겠는데 이제 쓰는 판서에서 다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또 썼어요. 3시간 동안 쓰기 시작했는데 쭉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 내가 좀더 건강해야 여러분들한테 더 서비스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연구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컨덕지가 생기죠. 체력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반영되지 않은 걸 찾아야 돼. 네? 반영되지 않은 거. 자, 볼게요, 한번. 여기 내려갔다가 위에서부터 내려올 건데, 이건 이제 다 읽지 않고, 근거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네. 요쪽. 세미콜론, 여기. 요걸요, 여기부터 칠게요. 다 쳐야겠네요. 죄송해요. 여기 다. 한 번에 다. 한 번에 다한 다음에요. 밑줄 여기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요 부분이 밑줄이 해석이 되잖아요? 밑줄이 해석이 되면은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가로로 묶은 데 있잖아요? 처음부터 여기까지요. 읽은 다음에 상황 파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밑줄 두 개를 읽어서 공통점을 파악해가지고 빈칸을 발견해낼 겁니다. 해볼게요, 한번. 자, 상대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언어. 그쵸? 개발되지 않은 언어는 하나의 단어가 없다. 식물에 대한 하나의 단어, 단일 단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용어의 부족은요,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차이를. 그럼 차이는 인지한다, 안 한다? 인지한다죠, 그렇죠? 아까 똑같죠, 이거. 그렇죠?
doesn't랑 don't니까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의미하지 않는다. 또 don't 나왔죠? 제끼고 제끼고 그다 안다는 거예요. 차이를 안다. 이 시금치랑 선인장의 차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차이 안다. 이거밖에 없어. 차이 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그들은 단지 부족하다. 모든 것을 encompassing 하는 term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뭐죠? 모든 걸 포괄하는 단어인 거죠. 그렇죠? 선인장 뭔지 알아. 시금치 뭔지 알아. 근데 식물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포괄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이거 써볼게요. 포괄 단어 없음. 빈칸은요, 포괄 단어가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돼요. 포괄 단어랑 비슷한 개념인 단어를 찾으면 됩니다. 문장 한 개 더 볼게요, 여러분. 쓰시고 저 보세요. 자, 보세요. 볼게요. 자, 우리는 또한 부족하다, 용어가. 아까 똑같죠? 우리 지금 용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용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자, 모든 사람에 대한 용어가 부족하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가 통지해야 하는, 만약에 너가 going to hospital, 병원에 가거나 입원할 때, 입원한다면, 3주 동안 가는 거니까 입원하는 거죠, 그렇죠?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할 때 통지해야만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용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너의 고용자, 친구, 뉴스페이퍼, 배달원, 왜냐면은 이거 끊는다 말해줘야 되니까. 내가 입원할 때 통지해야 될 모든 사람,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모든 걸 포괄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포괄 단어 없음, 똑같죠?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동물이 있고, 아 죄송합니다. 사자가 있고, 두더지가 있고, 선인장이 있고, 시금치가 있어요. 지금 이 개념을 우리가 익힐 수 있어야 돼요. 또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 우편 배달부. 친구. 또 누가 있죠? CEO들. 여기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 말하고 있는 것이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위에 있는 노란색 줄이었고, 이게 아래에 있는 노란색 줄이었어요. 내가 지금 아플 때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없다라고, 용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묶을 수 있는 용어가 없다. 식물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용어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묶는다. 이거를 범위를 잡다. 라고 할 수 있으면은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됐어요? 포괄 단어라고 하는 거는 묶는 단어. 묶는 단어는 범주화라고 뽑아낼 수 있으면 맞출 수가 있어요. 답이 1번이 나와야 돼요. 2번 역사, 3번 분위기, 4번 빈도수, 유창성, 5번 선호도 다 아닌 거죠. 선호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연락해야 될 사람 중에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있냐 없냐. 이게 문제였잖아. 대놓고 encompassing이 나왔어요. 포괄하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32번. 자, 타겟팅 해볼게요. 지금 문장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체크 일단 해보시고 해석 바로 할게요. 자, 심리학자랑 신경과학자는요. 경고했대요. 경고한대요. 뭘 경고하냐면요. 자, 우리가 의존할 때, 기술에 의존할 때,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술에 의존할 때, 이러이러 한다고 경고한다. 이러이러 한다고 경고한다죠.
왜냐하면 이게 부사절이니까. 지금 that 뒤에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when이 생겨버려가지고 문장이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부사절로 빠졌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주절인 거예요. 주절. 주절을 경고한다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주절은요, 좋은 분위기를 낼까요? 안 좋은 분위기를 낼까요? 안 좋은 분위기죠. 왜? 경고했으니까. 자, 앞쪽에 쓸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뒤에도 있어요. 만약에 뒤에 있는 as가요,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어떤 연결사라고 한다면은 진짜 이 뒤에 앞에 있는 빈칸에 또 중요한 근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한번. 예를 때문에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대신에 추상적이고 컴퓨터화된 세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빈칸에 이 경고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지금 어떠한 상태일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컴퓨터에 빠진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뭔가 걱정거리겠죠. 경고할 거리겠죠. 됐어요? 빠. 여기 이어서 쓸게요, 여기서. 컴퓨터 세계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다고 경고한다는 거니까 컴퓨터 세계에 빠지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근거를 밑줄 쳐볼게요, 한번. 너무 길다. 여기선 짧아 보였는데. 아, 여기도 했어요, 여기도. 자, 해석해 볼게요. 자, 연구는 보여준다. 뒤에 뭐가 나와요? 연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결과 볼게요. 어떤 결과냐면요. 우리는 두는 경향이 있다. 너무나 많은 신뢰를요. 정보의 정확성에 두는 경향이 있다. 컴퓨터에 모니터로부터 오는 정보예요. 아까 저랑 비슷하잖아요? 컴퓨터에 몰입한 거. 컴퓨터 세계에 몰입하면 컴퓨터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할수 있겠죠. 몰입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무시한다. 디스카운트 할인하던데, 이게 무시하다는 뜻도 있어요. 정보를 무시한다. 우리 자신의 눈과 귀에서 온 정보예요. 효과인데요. 어떤 효과냐면요. 발생시키는 조종사가요. 비행기를 처박도록 발생시키는 또 GPS 파동이. 자, GPS를 따라가는 여행객들이요, 바다로 가게 됩니다. 뭔가 목적지에 못 가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컴퓨터 세계에 빠져서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너무 믿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귀와 눈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여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세계에 빠진다는 표현을 그냥 화살표 위로 한번 해볼게요. 세계에 빠지고 컴퓨터 정보 신뢰. 컴 정보 신뢰. 신뢰도라고 하고 높아지고 그 다음에 눈, 귀, 정보 신뢰 떨어지고 사고 높아지고 사고 안 좋은 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고민하는 거 아니고 사고라는 크래쉬 하는 거. 이걸로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가 저거는 추가로 부연 더 해드리는 거예요. 그쵸, 액시던트. 다시 적어드릴게요. 스펠링 틀리면 말해주세요. 자신이 없어요. 여기서 crash the crash planes 나오니까 제가 쓴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보세요. 일단 여기 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컴퓨터에 빠진 거 있죠? 이거죠. 기술에 의존하는 거. 이거죠. 빈칸에 뭐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죠. 이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됐어요? 더 어렵다고 한다면 아래에 가야 돼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네, 다 체크했죠? 가볼게요. 다 했어요? 네.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가진다면 기술을,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요. 우리한테 말하는 기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GPS죠? GPS죠, 그렇죠? 기술이죠, 이거? 자, 이 사람이 말했다. 자, 이러한 뇌의 부분. 뇌의 이러한 부분, 뭔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찾는 부분이겠죠. 단순히 반응하지 않는다. 스트리트 네트워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술이 해버리면 뇌가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또 화살표로 한번 해볼게요. 기술이 올라가면은 뇌 반응 안 한다. 그리고, 자, 이러한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뇌는 스위치 오프. 스위치 어떻게 해요? 꺼버린다는 거예요. 뇌 정지. 아, 또 이렇게 하면 또 아픈 걸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이것도 노란색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면, 여기 보기를 봐야 돼요.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전문가들한테 경고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컴퓨터에 미쳐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에 미치면은 너가 지금 사지를 활용하지 않는다. 뇌도 활용하지 않고 눈, 귀안 믿고 그냥 GPS만 믿고 가다 바닷길로 가버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미쳐가고 있다는 거. 됐어요? 1번. 우리가 분석한다. 정보를 너무 철저하게 미친, 잘못된 거죠. 철저하게는 아니죠. 그렇죠? 아예 아니죠, 이거.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인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지가 희미해진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지, 안 들으니까 희미해지죠. 아, 답이에요.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 자, 실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요. 다른 사람들이 공유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네, 관련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한테 한 적이 없다니까. 자, 그 다음에 능숙하지 않은 어떤 손으로 하는 일은 높이 평가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죠. 손으로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GPS를 높게 평가하고 안 평가하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의존한다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답은 2번이에요. 다음. 33번. 요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빈칸 한번 볼게요. 자, 빈칸. 자, 이것은 그러나 해선 안 된다. 빈칸에선 안 된다.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게? 동사죠, 동사. 그쵸? 그럼 이시 뭔지 모르겠지만, 이시 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자, 타겟팅. 좀만 위로 올라가면은 이 시라고 하는 게이 국가라고 하는 걸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위에서부터 제가 근거를 표시하면서 내려오겠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너무 길다.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서 어떤 분위기를 찾아야 되는,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뭐냐면, 여기 국가가 해야 하는 거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되게 뭐 단순하다 이런 표현을 했고, 여기 보시면 또 국가가 나와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 소재가 뭐냐면, 혁신과 국가예요. 혁신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 여기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전체를 읽고, 해야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구분한 다음에 답 중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겠죠.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해볼게요. 자, 이것. 여기서 이것은 국가겠죠? 자, 국가는요, get out of the way. 요게 방해하지 않는, 방해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방해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1번, 방해 X. 자, 혁신을 하기 위해서 국가는 방해를 하면 안 돼. 그럼 이거 답 되겠네. 방해. 방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방해 또 재진술 해야 보여요.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이고.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자, 기껏해야. 여기 최악의 경우에. 기껏해야 정부는 단순히 용이하게 한다. 경제의 어떤 역학. 그렇죠. 사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경제적 역학을 용이하게 할 뿐이다. 그렇죠. 사적인 어떤 섹터, 사적인 어떤 부문의 경제적 어떤 역동성, 역학을 용이하게 할 뿐이다. 지금 여기서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부의 또는 국가의 어떤 그 능력. 지금 이 글에서는요, 높게 평가하는 겁니까? 낮게 평가하는 겁니까? 국가가 스스로 이게 정말 캐리해야 됩니까? 캐리해서 안 됩니까? 캐리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편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더 볼게요. 최악의 경우에 그들의 어떤 뭐 럼버링 그리고 헤비핸드드 무거운 손으로 이렇게 손을 무겁게 해가지고 하는 거 관료주의. 지금 우리가 이 단어 몰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최악의 경우 이런다. 너무 느릿느릿 움직인다. 또 헤비핸드드 무거워 손이. 또 뭐예요? 관료주의적인 기관. 지금 느낌이 어때요?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비효율적이죠. 정부라고 하는 게 약간 비효율적이고, 정부에 대한 마이너스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그것을 방해하는, 혁신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 볼까요? 여기 이제 핵심인데. 자, 볼게요. 자, 국가는요, 개입할 수 있다. 오, 개입할 수 있다네. 제가 여기 읽기 전까지는 국가는 차 꺼져라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건들지 마 좀. 알아서 할 때 이런 느낌 들었는데 국가는 개입할 수 있대요. 경제에 개입할 수 있대요. 근데 오직 고치기 위해서. 시장의 실패를 고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레버. 이 단어 되게 중요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동사일 때 레버. 평평하게 하다, 동등하게 하다 뜻이 있어요. 아마 옛날에 요게 31번 빈칸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 틀렸어요. 다. 올. 올은 아니고. 오답률 거의 1, 2회 다 떴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이 운동장을 고르게 하고 평평하게 하고 시장의 실패를 고치기 위해서만 개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죠. 1번 방해하지 않다. 2번, 실패를 고치기 위해서만. 제가 이걸 굳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첫 문제 저렇게 위에 것만 읽고 느끼면요, 개입하면 안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제 빈칸에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개입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해도 돼.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만 개입해도 되는 거지. 아무 때나 개입하는 게 아니라. 다음 볼게요.
자, 국가. 이제 국가예요, 이제 지금부터. 자, 국가는요, 주재할 수 있다. 사적인 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어떤 비용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부과해야 되는, 자, 대중에게 부과해야 되는 외부적 비용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오염과 같이. 자, 오염비용. 만약에 회사가요, 특정 컴퓨터를 만들어서 팔려고 해요. 종업원한테. 근데 이 컴퓨터 만드는데 오염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감당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감당해야 돼? 못해, 못해, 혼자는. 국가가 그거를 감당해 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추가적인 외부의 어떤 비용을 감당하는 어떤 그 역할로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나서야 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3번. 정부는 외부 비용 감당 올 규제. 요런 느낌 나게. 제가 지금 쓴게 정확하지 않아요. 모든 문장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 있는 외부 비용을 차지하기 위해서 규제한다. 요말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또 나와요. 이것은 국가죠? 국가는 투자할 수 있다. 어떤 그 대중의 어떤 상품, 공공상품에 뭐와 같은 기본적인 과학적 연구 또는 발전과 같은 약의 어떤 발명과 같은. 자, 리를. 자, 리를은 조금 있는 이고, 리를은 거의 없는 이에요. 시장의 잠재력이 거의 없는 상품에 대해서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요 정도. 요 정도의 개입인 거죠. 됐습니까? 잠재력 없는, 그쵸? 그 어떤 상품, 투자. 어떤 말이냐면, 정부에서 어떤 그 엔젤 투자 같은 거 하면은 솔직히 좀 부족해, 돈이 없거나, 아직 실력이 없거나, 좀 부족한 투자자, 그러니까 사업자들 도와주지 않습니까? 밖에서 실제로 이익을 내야 되는 그런 사업자, 투자자들은 그런 사업자 쳐다보지도 않는데, 정부는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도움은 정부 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끝났어요. 끝났네요. 하지만, 이건 해설 안 돼. 해도 되는 거죠, 그쵸? 방해만 하지 마라. 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답보기를 걸러내고, 나머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보기를 같이 볼게요. 자, 정부가 해선 안 되는 거예요. 자, 포함시키는 거. 개인의 어떤 부분을요, 만드는데, 경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개인의 섹터를 포함시키는 거. 그거 나온 적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데에서 나온 적이 없죠, 그쵸? 지켜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나머지 찾아보세요. 나머지도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시도하는 거. 만들고, 만드는 거. 시장을. 이거 답 돼요? 안 돼요? 답 되죠. 왜냐하면 요 단어만 안 됐어요. 직접적으로 가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뒤로 빠져가지고 못하는 떨어져 나왔네.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직접 지가 들어가서 시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답은 2번. 3번. 규제하는 거. 회사를. 자, 모든 경우 하에 회사를 규제하는 거. 자, 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오염 같은 문제였지, 모든 상황에서 규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이 모든 게 틀렸어요. 4번. 자, take into consideration. 고려하다는 뜻이에요. 자, 시장의 어떤 실패를, 고려한다? 시장의 실패를 고려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시장의 실패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실패를 고치기 위해서만 개입이라고 했는데, 저기는 해선 안 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실패를 이 뭐죠? 완전히 지가 나서가지고 고쳐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장의 실패는. 그쵸?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하게 한다.
사적인 어떤 그 부분이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게 한다. 여러분, 이 let이라는 단어가요, directly랑요, 역접어요. directly는 직접 하는 거고요, let은 시키는 거예요. 지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부분, 사적 어떤 그런 사기업으로 하여금 혁신을 발생시키도록 그냥 허락을 하는 거죠. 하게 놔두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사적 기업한테 창조하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하게 시키는 건데.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잠재력 없는 상품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투자 뭐예요? 직접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하게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해야 되는 거지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답이 2번. 됐죠? 다음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타겟팅 먼저 해야 되고, 근거, 이제 타겟팅 하고 근거를 좀 표시해 볼게요. 자, 디자이너가 있어요. 알고리즘 시대의 어떤 디자이너는요, 위협을 준대요. 그렇죠? 위협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누구에게? 미국인들에게. 미국인의 요거는 이제 법체계란 뜻입니다. 법체계의 위협을 가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오직 자, as good as 뭐뭐와 같은 거예요. 뒤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요게 빈칸이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왜? 법칙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그리고 because는 순접이에요? 역접이에요? 순접이기 때문에. 됐어요? 마이너스 나와요. 뭐가 문제냐? 문제가 언제 위협을 가하냐? 됐습니까? 자, 볼게요, 한번. 자, 위협이 되는 때를 찾으면 돼요. 그때 근거를 표시해 드릴게요. 기네요 또. 표시해보세요. 이것도 T로 해서 묶어볼게요. 정리해볼게요. 여기 지금 요렇기 때문에 위협을 가한다고 했으니까 요 빈칸은 이 알고리즘이 위협이 되는 이유겠죠. 써볼게요. 뭐뭐와 같은 알고리즘이 이것과 같기 때문에 법체계에 위협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협이 나올 만한 곳, 마이너스가 나올 만한 곳을 딱 잡아서 해석을 딱 해서 정리하면 돼요. 자, 볼게요 한번. 여기부터 볼게요. 처음부터. 자, 사람은 사람인데요. 알고리즘을 디자인, 설계하는 사람은요. 훌륭한 소프트웨어 공학자래요. 하지만 나왔어요. 그렇죠? 훌륭한 나왔는데 하지만 나왔으니까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가 없다면 지식, 모든 요소, 요인의
지식이 없다면 어떤 요소냐면요. 자, 들어가는 알고리즘의 과정에 들어갈 때 필요한 모든 요소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없는 그러한 공학자는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생산한다. 알고리즘을 생산한다. 그 알고리즘의 결정이 기껏해야 나왔죠. 불완전한. 그리고 최악의 사태에 차별적이고 공평하지 않으니 나왔어요. 자, 요거 우리 위협이라고 볼수 있어요? 요거 우리 위협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위협이 발생하는지. 왜 우리가 기껏해야 뭔가 불완전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그런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되는지. 왜죠?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왜요? 지식이 없는 공학자가 이걸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얘가 핵심인 거지. 여기에 체크를 해볼게요. 빨간색. 요게 이유예요. 빈칸이 여기라고 한다면 얘가 빈칸인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기는 제가 좀 해석을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 데폼에 대해서 지금 인지가 안돼 있으니까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번 쭉 이건 편하게 해석하고 여기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문제를, 컴파운드는요, 혼합할 수도 있지만요, 심화시키다. 더안 좋게 하다. 악화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알고리즘 디자인 회사는요, 접촉하에 있을지 모른대요. 디자인하려는,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려는 접촉하에 있을지도 모른다. 뭐에 대해서? 더 넓은 사용 범위를. 뭐부터?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여기서 from부터, from A to B 나오거든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예요. A는 뭐냐?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환자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 이식. 트랜스플랜트는요, 이식이에요. 이식. 자,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죠. 어떤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선택되어야 하는지. 기관을 받기 위해서. 이게 올가는 뭐죠? 장기를 받기 위해서. 그럼 그것도 알고리즘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의학에 대한, 이식에 대한 뭔가 정보가 없어. 지식이 없어.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볼게요. 자, 어디까지? 범죄자까지. 자, 센텐싱이요. 이게 뭐냐면 구형을 받는 거예요. 징역, 몇 년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구형을 받는 거에 직면한 이그 범죄자가 주어져야 하는지, 프로베이션 하면요,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주어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최대의 구형 기간이 주어져야 하는지까지 알고리즘이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잘못 결정하면,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판단을 평등하지 않은 판단, 공평하지 않은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하냐? 회사가 한다는 거예요. 알고리즘 회사가. 그래서 그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예시가 나온 거죠. 첫 번째는 장기 이식. 두 번째는 범죄. 징역 구형.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예시를 던진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심각한 예시 안 했을 겁니다. 됐어요? 가볼까요, 이제? 자, 그 회사. 알고리즘 회사예요. 알고리즘 회사는요, going to be staffed. 스태프가 명사로는 직원이지만, 동사로는 직원을 채우다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가진? 주제에 대한, 이거 서브젝트 매러 자체가 주제예요. 주제에 관련된 전문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전문가냐면 알고 있는 어떤 질문을 각각의 알고리즘이 다룰 필요가 있는지. 이거 지식이라고 볼수 있나요? 전문가는 특정 분야, 이 주제에 지식이 있는 사람 맞아요? 그 지식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쓸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낯이 나갔기 때문에. 고용을 해야 쓰죠. 고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알고리즘이 사용해야만 되는지 모으기 위해서, 이거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도 지식이에요. 그리고 어떤 뭐 함정을 fit for 하면은 함정입니다. 함정을 알고리즘이 피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지식이잖아요. churning out 하면은 뭐 뭐뭇을 내다, 이끌어내다.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걸 피해야 되고 어떤 걸 모아야 되고 어떤 걸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문가를 써안 써? 안 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그냥 한마디로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건 뭐예요? 위협. 고민해도 돼요. 그냥 이유에다가 뭘 쓰고 싶냐면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쓰고 싶은데, 저기 주어가 알고리즘이에요. 그리고 요 as good as가 뭐뭐와 같으니. 그러면은 요거를 한 번에 요 빨간색 밑줄과 한 번에 합쳐가지고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게 지식. 아, 이거 그냥 지식이라 하면 안 되고 전문 지식을 하겠죠. 다시.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 없다는 걸로 재진술이 돼야 돼요. 빈칸에 답을 골라서 빈칸에 있는 답이 이 알고리즘과 오직 같기 때문에 라고 이걸 합쳐버리면 그게 곧 요게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공학자의 지식. 가능해요? 전문가의 지식이 아니라 저 알고리즘 만드는 공학자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 공학자의 지식과 알고리즘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전문 지식을 탑재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안한 거죠. 그게 되면 돼요. 근데 그게 가기가 힘들어요. 보기를 통해서 비슷한 걸 찾아야 됩니다. 볼게요, 보기. 자, 데이터의 양과 같다면 어떤 데이터?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 대중은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대중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랑 같으면은 전문 지식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전문 지식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대중이 나온 적이 있어요? 대중 언급이 안 됐어. 네. 왜냐면 그 알고리즘을 대중이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의미는 맞겠어. 지금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 두 번째 볼게요. 자, 능력. 그 자체를 가르치는 능력. 뭐 하기 위해서? 최고의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가르치는 능력과 같아질 때, 여기서 그 자체가 누구죠?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자체가요, 알고리즘 자체를 가르친대요. 알고리즘의 능력이. 그 알고리즘이 지 스스로 가르칠 능력이 있는 거. 이런 거 언급된 적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뭐와 같을 때, 이 잠재력과 같을 때,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이익을 알고리즘 사용자에게 지속적, 이런 말한 적이 없죠. 이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4번. 자, 기능성. 하드웨어의 기능성. 이 디자인 설계 회사가 작동을 시키는 하드웨어의 기능성과 같을 때. 이거 처음 들어봐요. 하드웨어 기능성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거 주시고. 자, 설계자의 이해와 같을 때.
의도된 사용, 알고리즘의 의도된 사용에 있어서 설계자의 이해와 같을 때. 설계자 누구죠? 공학자죠. 알고리즘 설계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설계자의 이해만큼으로 알고리즘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범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장기 이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해됐어요? 여기서 헷갈려야 될 보기는요, 1번과 5번이에요. 왜냐면 얘도 부족하고, 얘도 부족한 거기 때문에. 둘 다 위협이 될 만해. 하지만 이거는 소재를 벗어난 거죠, 지금. 알고리즘 회사에서 알고리즘 만드는데 이 어떤 대중을 끌고 들어와서 만든다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문제가 쉬우면은 빨리빨리 끝낼 수 있는데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것도 어려워요. 자, 일단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다 못하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7월이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왜냐하면 모의고사를 계속 이렇게 미뤄서 촉박하게 볼 수가 없어요. 10시에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거고 어차피 지금 다 5번, 6번 하면은 두 문제밖에 안 남기 때문에 두 문제에다가 이번 주에 10월 거 시험 보거든요. 이제 또 9시에. 그거까지 해가지고 같이 제가 할 테니까 일단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알려주고 끝내는 건지 그런 게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좀 적게 하고 제대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이제. 자, 요게 회귀의 오류거든요. 회귀의 오류. 뭔지 몰라요. 네.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모르는 거다. 자, 회귀의 오류는요, 실수래요. 여기 커저리 인과적이란 뜻이에요. 인과적인 추론. 인과적인 추론의 실수다. 뭐 때문에? 실패 때문에. 뭐에 대한 실패? 고려하는 거에 대한 실패. 어떻게? 사물이 어떻게 어떤 사물 사건들이 플럭추에이트하면요 변동하더란 뜻이. 임의적으로 변동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회귀의 오류다.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임의로 변동을 이거를 그러면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건가? 안 해가지고. 왜냐면 실패라고 했으니까 안 해가지고 이 회귀의 오류를 나타낸 건가 아니면은 잘못해가지고 네. 안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그러니까 이런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음 볼게요. 자 전형적으로 뭐뭐 주변에서 어떤 평균적인 상황 주변에서 또 뭔 소리야 넘어가세요. 자 극도의 어떤 고통 예외적인 스포츠 수행도 이거 잘했다는 거예요. 예외적이라는 거. 자 그리고 높은 주가는 아마도 따라와진다. 더 자 subdue 하면 완화된일걸요 아마 아래 나오잖아요. 약화된. 더 약화된 조건에 의해서 따라온다. 결과적으로 자연적인 변동 때문에. 자, 약화되는 아래에 지금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잘 보세요. 여기 지금 be followed by 요거 제가 설명한 적 있어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선후 관계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지금 수동태 상황에서 누가 선입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A follow B 누가 선이에요? A는 B를 따라가다. 누가 선? B가 선. 누가 선이에요? 얘가 선이. 극도의 페인이 먼저 와. 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 덜 아파. 극도로 올라가. 시간 지나면 다시 내려가. 극도로 꼴을 잘라. 시간 지나면 평균. 됐어요? 지금 요거를 보고 극도의 상승 또는 하락. 그 다음에 오는 게 그렇죠. 약화된
약화됨이라고 할게요. 약화됨. 극도로 상승했으면 약간 하락이 되는 거고, 극도로 하락했으면 좀 상승이 되는 거고. 됐어요?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변동성이죠. 그쵸? 자연적인 변동 때문에 지금 약화되는 거 맞아요? 변동이 있으니까 극심한 고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서 약화된 거 맞아요? 여기 극도의 상승 하락, 극도의 통증이나 극도의 어떤 뭔가 스포츠에서의 수행들을 보여줬는데 자연적인 변동 때문에 약화되는 거죠. 됐어요? 이거 윗문장 이어볼게요. 여기 변동이 있죠. 임의로 변동되는 거 있잖아요. 그 변동되는 게 약화를 시키는 건데, 약화되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요, 안 해요? 고려를 못 하죠. 변동을 고려를 못 하죠. 그럼 그 결과로 뭐가 나와요? 회귀요율. 회귀요율이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요거를 모르면, 요거를 고려하는 거를 실패하면 회귀요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적어볼게요. 요거를요, 고려 실패. 하면은 그 결과로 회귀요율. 답 맞추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해 보시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어려운 문제 봤을 때막 이렇게 아 모르겠다 이렇게 할 거예요. 한번 해봐야죠. 부딪혀 봐야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안에 한 기간, 극도의 어떤 고통 기간 동안에 이 환자는요, 결정했대요. 대안치료법을 쓰기로 결정했대요. 푸팅. 자, 전자석 어떤 그 패치를 푸팅, 붙이는 것과 같은 대안적인 치료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대요. 그의 어떤 등에다가. 그쵸? 아프니까 대안적인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B를 볼게요. 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는 거에 대한 실패는 야기한다. 잘못된 결론을. 인과에 대한 잘못된 결론을 야기한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한 인지의 실패. 고려 실패. 비슷합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 안 해도 돼요. 안 되면 넘어가세요. 네. 자, 그는, 만약에 그가, 치료법을 찾는다면, 뭐할 때? 고통이 아주 강렬할 때. 자, 이것은 꽤나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냐면요. 고통이요. 이미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점에. 그리고 레슨하면요. 약화되다예요. 자, 어떠한 경우에 약화된다는 거예요. 부분으로서 자연적인 순환, 자연적인 어떤 사이클을 통해서 약화되는 거죠. 내가 치료법 찾을 때 이미 그 고통의 끝에 달했어.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사이클로 약화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게, 약간 주제에 맞물려가지고 비슷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한번. 지금 보세요. 제가 하나만 던져볼게요. 만약에 이세 개를 읽고 뭔가 확실히 느낌이 안 와. 자, B를 한번 B 뒤에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등 어떤 통증으로 고통받는다라고 했어요. 등 통증, 백페인. 그렇죠? 예시의 시작이에요. A번에도 등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페이션트 나오잖아요. 주어진 문장은요, 이건요,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 없어요.
회귀의 오류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론이에요. 이거 등통증 예시 나왔고요. 여기 patient 예시 나왔고요. 여기 he 예시 나와요. 주어 증장 he도 없었어요. 다 예시야. 그 예시 시작이 어디여야 될까요? 예시 시작 어디예요? for example로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럼 B인 거예요. 보세요. 통증이 있었고, 그때 그리고 나서 그 어떤 것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치료법을 쓰기 전이죠. 대안치료법 쓰기 전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는 자연적인 사이클로 통증이 완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인 사이클로 통증이 완화됐는데 그 다음 패치 붙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패치 붙였는데 나왔어. 나왔다 봤는데 이게 패치 때문이 아니었어. 자연적인 사이클 때문이 이게 어울리죠. 답 나와요? BAC. 이거 정리해볼게요, 다시. 자, 이게 일단은 이 전체 질문은요. 일단은 일반론으로 시작해요. 일반론 자체에서 나온 언급이 뭐냐면 회귀의 오류. 그 다음에 나온 게 예시의 시작이 나오죠. For example. 그 예시에서 뭐가 나오냐면 등 허리 통증. 허리 통증이 나오고 허리 통증 기간 동안에 대안치료법을 생각을 하죠. 이 매그네틱 패치를 붙이는 거. 그 다음에 그렇죠. 회복하는 거죠. 완화된. 하지만 C로 갔을 때 그것은 자연적 사이클 때문에 회복된 거죠. 됐어요? 제가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예시의 시작은 알겠죠. 근데 A번에서는 환자가 치료법을 시작한 거였고 C에서는 완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 사이클 때문에 완화가 됐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적 사이클 때문에 완화가 됐는데 치료법을 또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니다. 라고 해서 AC가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보세요. 하나만 더요. 자,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는 대안치료법에 대한 얘기죠. 여기 있는 회귀의 오류죠. 그럼 둘 사이에 같은 색깔이에요? 반대 색깔이에요? 반대 색깔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뭐죠? 대안치료법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게 여기에요. But 하지만 이것은 regression 회귀의 결과일 수 있다. 그렇죠? regression이 회귀죠, 그렇죠? 회귀의 결과다. 회귀에 대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여기 파란색이 회귀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가 회귀의 개념은 여기 통해서 알았잖아요, 지금. 극도의 상승이 약화되는 거. 그거를 실패, 고려하는 거 실패. 회귀 오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지금 요 부분이 회귀인 거예요. 고려 실패가 오류가 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 회귀잖아요. 회귀.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바로 시험 봐야 될것 같아요. 10시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듣기 없이
바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자, 시험 금요일에 보실 분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